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문항까지는 좋았죠. 신문항까지는 좋았는데 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이 신문항 때 전성기를 잃었던 통일신라가 서서히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세기, 10세기로 넘어가면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문항이 존재했던 이 시기를 이제 신라 중대라고 그래요. 고려시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중대로 나눴어. 그러니까 통일 이전을 상대, 그리고 통일하는 이 통일신라를 중대와 하대로 나누는데 이 통일신라 하대 쪽에는 엄청난 타락을 합니다. 이 당시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냐. 화랑도 변질돼. 그래서 귀족들의 사병 집단으로 변모해버렸고요. 이제 더 이상 청소년 교육 없고요.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섬을 사가지고 섬에다가 짐승을 풀어놓고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활로 쏘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었대요. 그리고 신라 하대 쪽에 이 귀족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가 오늘날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14면체 주사위라고 요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게 술 마시면서 굴립니다. 굴리면 이제 벌칙이 나와. 근데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데 술석 잔을 연거푸 마시기. 요런 게 이제 한 면에 쓰여져 있어. 왜 우리나라 음주문화 보면 원샷, 원샷 있죠? 쓰리샷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라시대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간지럽히는데 웃지 않기. 이런 식으로 굴려가면서 놀았고 오늘날은 저 13면체 주사위가 없습니다. 선생님 사진 있잖아요. 이거 모조품이에요. 이거 저참이 문제가 많은 게 발굴하고 나서 건조시켜야 오래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븐에 넣어서 구웠어요. 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3면체 주사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석정이죠. 회전 초밥집처럼 물이 돌아. 한잔 마시고 술잔 부어서 이렇게 돌려. 그럼 저쪽에서 마시고. 완전 B형 갈염 걸리기 딱 좋죠. 우리나라 술잔 돌리기 문화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포석정. 그리고 금을 바른 집이 있어요. 금이태, 금을 입힌 집이 35채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라의 타락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돈이. 그럼 돈을 거두면 백성들은 세금 걷는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한국사 최초의 민중의 난이 벌어져요. 민초들의 난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농민 원종, 애노 이런 사람들이 벌인 난이에요.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난을 벌여요. 적고적의 난. 이런 난들 때문에 통일신라 하대는 여기저기서 벌어진 난들 때문에 신라 중앙정부는 경주로 짱 박히고 나머지는 완전 전장터가 됐다라는 거죠. 이유는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통일신라를 마무리 해봤습니다. 흥망성쇠를. 자, 그런데 신라의 정치사를 봤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문화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통일신라의 문화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 통일신라 그럼 경주죠? 그럼 경주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국사. 이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절인데, 이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하고 이 불국사 3층 석탑이 마주보고 있어요. 다보탑은 10원의 표지 모델이죠. 근데 여기는 불국사 3층 석탑이 그 도굴꾼들에 의해서 많이 도굴 위협을 당했는데, 도굴꾼들이 저 탑을 뜯어가려고 하다가 탑을 훼손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해체 복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옥계석을 들어올리는 순간 당나무 종이로 만든 두루마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쫙 하고 펼쳤더니 이게 나온 거지.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 기억이에요. 목판 인쇄물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민족의 자부심이죠. 와, 선생님 유네스코에 당장 등재합시다. 못해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이건 자신들의 유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거가 뭐냐면, 중국 당나라에 측천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한자를 막 만들었어요, 그때. 그때 측천무가 만든 한자가 딱네 글자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써서 신라한테 줬다 이거야. 근데 우리 입장은 먹도 우리 먹이고, 당나무도 우리 거고, 그럼 니네가 쓰는 한자, 우리도 영어 쓰잖아요 하면서 그거 쓴 건데 뭐가 문제냐? 이게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무구정광 대다라는 게.
그리고 불국사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그렇지. 석굴암 본전불입니다. 이 석굴암 본전불 위에 저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이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 찡하고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대왕암이라는 바위점이야. 그 대왕암이 뭐냐면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 내가 삼국은 통일했지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일본의 외적들은, 해적들은 소탕할 수 없으니 내가 바다의 용이 돼서 일본을 막을 테니까 나를 바다에 묻어다오. 그래서 묻었다라는 대왕암을 석굴암 본존불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석굴암 본존불이 바라보고 있는 동남쪽은 뭐죠? 일본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면 잘 보세요. 이 그 본존불의 모양을 보자고.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자. 항마, 촉진. 그러면 동남쪽을 바라보면서 이루고 있다는 건 뭐죠? 우리 신라를 넘보는 엄청 들끓었거든. 외국, 일본의 해적 집단을 마귀로 간주하고 땅바닥에 꽂아버리겠다라는 통일신라인들의 의지, 호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석굴암 본존불이고 그가 바라보는 곳에 끝에 대왕암이 있고 그 대왕암에서 해룡이 돼서 우리나라를 문무왕이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